자궁 경관입니다. 자궁 경관. 자, 가볼게요. 어휴, 여기 맵이. 어? 어? 친구인가? 친구야! 안녕? 나 좀. 어, 뭐야? 친구가 아니었어! 저건 뭐죠? 가로막 약간 뭐 병균 같은 건가요? 아, 백혈구예요? 여러분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? 병균, 아! 나 휴직 못해! 아, 나 휴직 못하는데? 이쪽 길 아니야. 크게 봅시다, 맵을 크게. 아, 여기는 부딪히면은 죽거나 그러지 않네요, 여러분들. 여긴 산이 아니네요, 안쪽이. 아, 좋은 게임. 이게 확실히 다 아직 성격 게임이죠? 되게 유익한 거예요. 어, 저희 친구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. 도와주고 싶지만. 도와주고 싶지만. 내가 갈게. 난 진짜 세상에 빛을 보고 싶어. 어? 자, 돌아. 후진해. 저 뭐지? 저기 다 가로. 형제들이 저기 가로. 저 어떻게 가야 돼? 아, 돌아야 돼. 돌아야 돼. 어? 병균님이 이쪽으로 오시는데요? 아! 아, 병균님. 됐어. 보겸이 형 게임 이름 좀요. 안 알려줘, 임마. 형이랑 할 때 봐.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이거, 니가 뭐 이거, 야, 이 게임을 잘한다고 해서 성격을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. 그잖아? 어? 이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. 알았어? 왜 이 게임을 하려고. 어? 형이 대표를 할게. 왜 네가 할래 그래? 어? 쥐평균님! 도망가, 씨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하지? 다. 도착해. 보겸이 형 이거 도착해보니 휴지 아닌가 이런 드립이 나오고 있는데. 아, 여러분들 신성한 성교육 시간에 그런 드립 자제합시다. 도착해보니 뭐 휴지. 아! 에! 에! 아, 난이도 진짜 어려워요. 병균님 무슨 말이지? 자, 격은 건강을 통해서 가. 잡아! 이거는 유인해서 따돌려야겠는데요? 아,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. 이거는 아니 유인해서. 나 솔직히 지금 두려워. 이거 못 깰 것 같아요. 그냥 여기서 나 혈액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겠어.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두려워요. 아, 채팅창 드립. 도착해보니 드립 좀 자제하세요. 도착해보니 어디네 이런거. 저 지킬 수 있을까? 저 앞에 저거? 파란거 먹어봐. 오! 아이스 타임! 어, 뭐야? 케이디야! 어, 이걸? 자, 다음 스테이지인데요. 자. 자궁이네요, 여러분들. 자궁입니다. 아. 어디면, 곧있으면 나도 이제. 자, 여기만 잘 빠져나가면은, 10개월 뒤에 나도 사람이야.
이걸 어떻게 깨는 거죠? 아,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. 들어갔어, 들어갔어. 뭐야, 또 저 형들이 나 따라와요. 저 하얀 형들이. 어, 나만 따라와, 저 형들. 나팔가드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아, 알겠다. 여기서 일단은 계속 여기서 일단 계속 도망쳐 다니다가 나팔관이 문이 열릴 것 같은데, 내가 보기에는 딱 그런 사이즈인데? 열려! 열려라 참깨! 열려라 두부! 열려라 청국장! 뭐야 씨! 어 뭐야? 이거 맞춰야 되나? 염색체 XY XY 저 맞춰야 돼. 야이씨 저 어떻게 하지? 보겸이 화학과잖아요. 저 잘할 거 아니에요. 아이씨 잘 기억이 안 나 지금. 기억이 잘 안 나. 야 근데 이게 뭔가 예. 어 이 형은 왜 꼬리가 두 개예요? 엑스. 보겸이는 실전이 없어서 안 돼. 어떤 새끼야! 백등 폭격 씨. 고수할 거야 씨. 타임 부족하다. 타임 바로 뛰어야 돼. 바로 뛰어야 돼. 그렇죠. 뛰어서 바로 이쪽으로 뛰어서 가시고요. 이게 방향이 순간적으로 계속 바뀌네. 아 형! 아니 32,000번째 형! 나 앞걸 가로막지 말라고. 32,000번째 형이었어요. 나한테 잘해주던 3200번째 형은 어디 갔지? 자. 빨리 시간 없어. 허리 업. 들어갔다. 와, 저 어디죠? 자, 자 수란관으로 가겠습니다. 수란관으로 이동 갈게요. 갑니다. 이건. 타이머 일단 빨리 가야 돼. 아 이거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구나. 타이머가 있어. 아 여기 지나가면은 나도 보겸이 형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가? 자. 아이 형! 아이 형들 길 막 좀. 아이 기어이기. 헐. 저기요! 어, 똥꼬만 더 서고. 됐어! 어, 뭐야! 아이씨. 꼬마씨 어서와라. 밥 먹었냐? 빨리 가자. 빨리 대기하고 있자. 보겸이 형처럼 저 미남으로 태어나는 거야. 자, 가자.
다 먹어야 깨는 거예요? 저걸? 열어줘. 내 일발을 대기한다. 아, 먹으면서 버티는. 일로와. 열려라 첩깨, 열려라 홍두깨! 뚫고 들어가야 되나? 어떻게 하지? 아, 나 붙어있을래. 나 갈래요. 어? 된건가? 저렇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낳는 거네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아셨죠? 아니 그러니까 채팅창으로만 너무 이렇게 드립치지 마시고